안녕하세요. 5월 1일 일요일 점심 정확히 1시 정도에 저희 집 베란다는 확장형 아파트고 창문의 폭이 요거밖에 안 돼요. 베란다라고 해봐야 아이 작은 방 앞에 요 정도의 크기고 베란다 전체 면적이 한 평인데 이것도 아이 방 쪽으로 하면 햇볕이 거의 안 들고 바닥을 비춰 보이면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네트망을 창문 바깥에 네트망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이 베란다 면적의 절반보다 안 들어오네요. 그런데 지금 제가 놀란 거는 해가 이 아래쪽에 들고 있는데 저는 다육이를 제일 윗단에 제일 많이 배치해 놨다는 거죠. 아우, 저는 해가 여기가 제일 잘들줄 알았거든요. 지금 하늘의 해는 정확히 베란다가 확장형인데다가 처마까지 있어가지고 해가 높게 떠가지고 베란다 안에서는 고개를 아무리 내밀어도 해가 머리 정수리 위에 있는지 전혀 확인할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 빛이 요 아랫단은 이 선반 끝까지는 안 들고요. 요 정도까지 지금 콩분 살짝 비켜가는 정도. 요 밑에 단이 채광이 햇볕이 더 좋으네요. 그러면 저는 이 다육이들은 해도 별로 받지 못한 채로 지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이 아이들, 이 제일 아래쪽으로 해가 제일 많이 드는 쪽이 베란다 창문 가장 낮은 쪽이 제일 많이 든다는 생각에 지금 위치 바꿈을 해줘야겠어요. 아이고. 위치를 서로 바꿔줬어요. 가장 아래쪽으로 창다육이 제일 상단에 있던 아이들 내려주니까 그나마도 지금 이 햇살도 지금 1시니까 1시 반, 2시 정도면 해가 지나가 버리고 더 이상 이곳에 해가 도착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이고, 여태까지 정남향의 그 아파트에서 저층에다가 3층에서 4층 사이에 처마가 있고, 그러다 보니 빛이 베란다 안 깊숙하게까진 아니라 하더라도 절반까지는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래쪽으로 더 넓게 들어오고 여긴 가운데 위치라 가장자리 햇살이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어제 밤에 제가 분갈이한 루돌프, 오팔리나, 핑크 샴페인, 아이시 그린 요 아이들은 제가 굳건하게 요 선반에서 하절기를 놔보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인데 제일 좋은 자리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아래쪽에 있었던 아이들은 햇볕에서 밀려났어요. 이 자리가 처마랑 해 각도 때문에 가장 빨리 해가 끝나네요. 이것도 낮에 집에 있어야 내 베란다의 환경에 대한 관찰이 이루어지고 베란다 햇살이 들어오는 것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오전, 오후, 뭐 상황에 따라 늘 변하는 곳이니까 거기에 맞게 다육이들을 정리해주고, 놓아줘야 된다는 걸또 일요일 집에 이 시간에 있어 보니까 알게 되네요. 사실 낮 1시에 집에 잘 머무르지 않고 언제나 바깥에 있게 마련이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오늘은, 사무실 일을 또 처리할 일이 있어서 낮에 잠깐 나갔다가 들어와서 밥을 집에서 해결하고 키핑장 가야 되나 하고 들어온 김에 베란다 다육이들 살펴보니까 해 양을 제가 전혀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얼른 베란다 선반, 베란다 안에 있는 다육이들 선반 위치를 바꿔줬어요. 이쁘고 더 햇볕을 많이 쐬줘야 하는 아이들을 가장 아래쪽으로 그다음에 요 자리가 두 번째로 좋고 역으로 제일 꼭대기 자리가 바람은 통기는 더 좋을 것 같은데 햇볕은 더 불리하네요. 아이고, 이렇게 자기 환경을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도 한번 살펴봐 보세요. 오전에는 분명히 이보다 더 깊게 들어왔을 거고 또 점심때 저녁에 따라서 만약에 저희 집 환경으로 따진다면 오전이나 점심 때까지는 여기 해가 있다가 해가 지는 동안은 이 왼쪽으로 해가 더 좋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이 이 안에서 계속 컨트롤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선반이 놓여져 있는 상태를 고정하고 이 환경에서만 케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베란다, 햇볕 사정을 낮에 집에 머무르다 보니까 알게 되었네요.
오늘 아침에는 기온이 그렇게 또 차갑더니 낮 시간은 또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마 바깥에 거리대에 있는 다육이들 일교차 때문에 빛감은 이쁘게 물들 것 같은데 저희 다육이는 제가 어제 새로 내놓은 오늘 아침에 새로 내놓은 다육이도 있고 해서 얼른 사실 차광막을 좀 덮어줬어요. 1시 정도에 덮어줘서 오전 햇살은 맞았고요. 지금부터 오늘 오후 햇살은 살짝 가려주고 차광, 화상, 햇볕, 햇빛 적응 과정을 좀 겪게 한 후에 햇볕에 하루 종일 노출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일단 덮어주었습니다. 다육이 키우는 이야기, 다육이 이야기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